어릴 때 궤도 루팡하고 셜록 홈즈하고 막 둘이 대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 루팡 응원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이 도둑놈인데 멋있었어, 멋있었어. 잘 훔쳐와가지고 11번부터 25번까지 훔친 거 보여드릴게요. 21번 첫 번째, 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곱해서 다 더해라. 호황일 때몇 프로다, 불황일 때몇 프로다 해가지고 막표 요렇게 쫙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곱해가지고 전부 다 더했던 거, 위치 파악했던 거 아시죠? 그거.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이야기가 보니까 지문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인데, 위험이 커지면, 이게 커지면 요게 커지고, 요게 커지면 얘가 할인율이라서 위험할수록 할인율은 커진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할인법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와서 올해 보니까 또 나왔더라고요. 한번 나오면 또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 요거 할인법 계산하는 건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서 나가는 돈은 유출 현가 요렇게 나오고요. 현가. 들어오는 돈은 여기에서 유입 돈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나중에 들어오니까 얘를 땡겨와야죠. 할인을 해서. 그래서 이쪽에 유입현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위치 보십시오. 위에가 유입현가, 밑에가 유출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걸 뺀 값을 순현가, 여기에서 이걸 나눈 값을 수익성지수, 이거 두 개를 또 같게 만들려면 몇 프로로 할인을 해 들어와야 되느냐. 그 할인율, 그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산하는 건 땡기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땡기고 난 다음에 빼고 나누고 그것만 할 줄 알면 계산은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실 거. 순영 씨 수율이 가네요. 그만 내 이제. 순영 씨가 뭐예요? 순영가는 0하고 비교하고, 수익성지수는 1하고 비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고, 앞에 있는 게 크면 타당성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 위가 유입현가, 아래가 유출현가. 위 아래, 위, 위, 아래. 23번 비할인법 계산하는 거, 집 그림 그려가지고 위치하는 거. 아까도 똑같이 그렸던 거 있죠? 요렇게 집 그리고 또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여기가 부채, 아버지 했던 거. 여기가 지분, 내 돈. 여기가 총 투자액, 부동산의 가격. 그 다음에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누기 요구하면 가능 총소득 성수, 이거 나누기 요구하면 순소득 성수, 요거 나누기 요구하면 세전 성수, 요거 나누기 요구하면 환원율, 이거 나누기 요구하면 지분 배당률, 여기에서 요거 나누면 대부 비율, 여기에서 요거 나누면 부채 비율, 여기에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요거 나누면 채무 불이행률, 여기에서 요거 나누면 부채 감당률. 그래서 위치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금방 할 수 있다. 왜? 여기 있는 단어들 안 외워도 되니까. 그래서 쉽게 공부하시고 계산도 풀고 이거 가지고 내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꼭 좀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런 단어들 이렇게 나오면 잡을게요.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딱 적어 놓고 요거 나누기 요거, 대부 비율 요거 나누기 요거, 공식 외우는 거 하나도 없이요. 채무 불이행률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요거, 자본 환원율 이거 나누기 요거. 그러니까 순식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24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딱 한 문제씩 매년마다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벼락을 맞을게요. 요 비체계주 위험, 요거 없앨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거 까먹지 마시고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게 좋은 겁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무효접,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 그게 최적 포트폴리오다. 요거 세 개 시험에 나옵니다. 융자금액 계산하는 거 LTV DTI 해가지고, 자 계산 문제 나오면 LTV는 0.6 이렇게 줘요. DTI는 0.4 이렇게 줘요. 주고 난 다음에 담보 부동산의 가격이 5억이었다. 그럼 500. 그러면 5, 6, 얘는 300.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금액 3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I, 차입자의 소득을 줘요. 차입자 소득이 4천만 원이었다. 4, 4, 16. 그러면 16. 요거는 계산하자마자 바로 저당상수. 저당상수는 보통 10%로 줍니다. 나누기 0.1 하면은 160. 그럼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요렇게 해서 바로 그냥 계산 끝나는 거니까 익히면 최하 난이도의 계산이다.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뭐 올라가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고정금리인데 금리가 하락하고 있더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잉! 쪼! 하는. 그래서 쪼기 상환위험. 떨어졌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지문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봐놓으십시오.
오, 끝났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자, 지금까지 한 게 25번까지 그러면 60점 넘었잖아요. 24개가 60점인데. 그럼 뒤에 거 안 해줘도 되죠, 이제? 25개까지 한 거 안 틀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음 놓고 잡혀가는 걸로. 안녕. 40 부탁해요.